제가 한 두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암은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면 그거는 거의 대부분 죽음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증상이라는 거는 이게 전이 돼서 딴 데 암이 퍼졌다는 얘기가 되니까요. 그러나 파킨슨병이나 이런 만성질환은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아직도 질환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삶의 여지가 아직 많이 남은 거죠. 그러니까 가능성을 생각하면 파킨슨병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이미 이제 저희 시대는 끝났지만 이제 새로 시작하는 파킨슨 환자들은 조금만 더 참고 견디면 치료법이 요새같이 빠른 의학의 발전 속도를 볼 때 치료법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삶의 질을 높이면서 살아가십시오. 결국은 승리할 날이 올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책에다가 썼는데 예를 들면 저하고 나 비슷한 나이의 분인데 서울에 있는 S대를에서 교수 생활을 하시다가 교수 끝말년쯤에 파킨슨병이 생겼어요. 저하고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파킨슨이 걸려서도 그때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파킨슨이면서도 일을 한다는 얘기를 들어보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얘기를 듣고 싶었는지 저의 아는 사람을 통해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환자는 굉장히 상태가 좋더라고요. 치료하면 살아가는데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깜짝 놀란 거는 그 가족들의 태도예요. 가족들이 완전히 이미 포기를 했더라고요. 이건 불치병에 걸린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괜한 돈 써봐야 죽는 사람 돈 대주는 거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다. 어떻게든지 치료를 해라. 그래서 제가 저를 치료하고 있는 이모 교수를 소개해 주고 그분한테 가면 우선은 삶의 연장이라도 해 나가면서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보냈어요. 근데 그때 그 사람을 소개한 분이 저한테 소개해 준 분이 그 교수님의 동생이에요. 여동생. 한 3년이 지났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막 울면서 오빠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저하고 왔다 간 다음에 이 교수한테 안 가고 오히려 시어머니한테 그 아들을 보냈대요. 그리고 그 시어머니도 몸이 편치 않으신 분인데 부인은 외국에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하고 아들도 제가 알기로는 의사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마음으로 그렇게 포기를 해갖고 3년이 지났는데 돌아가셨대요. 저를 만났을 때 키도 크고 한 80kg 나간다고 그랬거든요. 한 40kg 정도로 줄어갖고 돌아가셨대요. 이게 그렇게 포기하는 거하고 저처럼 포기 안 하고 끝까지 버틴 사람하고 그 비슷한 증상에서 그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아시겠죠? 3년밖에 못 사는 거하고 십몇 년이 지났는데도 더 살 수 있다 그러면서 긍정적인 사고를 갖는 거하고 가족들과 본인의 마음 태도가 그 병의 앞으로의 향후 진로를 결정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하십시오. 예, 그러니까 뭐가 증상이 나오면 빨리 의논해서 그 증상을 없애도록 하세요. 있을 수밖에 없다면 완화시켜서 지낼 수 있을 정도로 조절을 해드리세요. 그러면 거의 비슷하게 같이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외국에서는 그 파킨슨병 환자들을 요양원에 보내는 거에 대한 강력한 반발이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가족들이 임종을 할 때
같이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얘기도 나누고 이러다가 돌아가셨으면 좋겠는데 요양원에 들어가니까 죽은 다음에 꼭 연락을 받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요양원 생활을 싫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보겠다. 근데 지금 외국에서는 어떤 기준이 되면 요양원으로 모시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 사회사업가를 두고 판단해서 데려가야지, 그렇게 아무나 파킨슨이 있다고 데려가는 건 반대한다. 그런 분위기예요. 우리나라도 정말 파킨슨처럼 그렇게 심하지 않은 그 치매나 정신의학 병증이 있는 환자들은 함께 식구들하고 지내고 또 임종도 같이 하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앞으로 돌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치료하던 사람이 병이 걸리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간혹 있었습니다. 걸려보니까 환자의 서러움, 환자의 슬픔, 환자의 이 외로움 이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게 아픈 몸을 끌고 친구들 모임이나 공식적인 모임에 간다는 게 말이 그렇지 엄청나게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로 혼자가 됩니다. 이게 만성병 환자들에게 가장 큰 문제점이 하나가 우울증이거든요.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외부 접촉과 또한 삶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가족들도 그렇게 되도록 가능하면 도와드리고 정말 한쪽 팔다리가 되어주십시오. 그러면 가족들도 마음이 편하고 환자도 긍정적이 되고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만성병 환자들에게 많은 배려를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